긴뜨기 뜨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. 실을 한번 감아준 후에 코로 바늘을 넣어줍니다. 실을 감아서 감은 줄만 위쪽으로 빼내 올리면 바늘 위에 세 줄이 걸려 있게 되는데요. 실을 다시 감아서 세 줄 모두 통과시켜 주세요. 긴뜨기 한 코가 완성됐습니다. 한 번 더 반복해 볼게요. 바늘에 실을 감고 코로 바늘을 넣어준 후에 실을 감고 위쪽으로 올려주면 세 줄이 걸려있게 되는데요. 실을 감아서 세 줄 모두 통과시켜서 빼내주면 긴뜨기 완성입니다.